반갑습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1 해냄 8-3단원 갈등을 해결하는 협상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교과서의 마지막 8-3단원 공부하게 됐네요. 8단원이 문제를 해결하는 글에 관해서 읽는 단원이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3단원은 협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은 협상을 잘 하기 위한 전략, 이것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단원 본문에 들어가다 보면 협상을 잘 하기 위한 전략이 나오죠.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 협상에 임하는 태도, 아니면 대화 기술에 관해서 전략이 나오는데 내용 확인 문제로도 나왔고 뒤에 연결시키는 응용 문제로도 출제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지문 공부하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글의 말미에 나오는 한국과 일본의 협상 과정에 대한 문제. 일본이 왜 태도를 바꿨는지, 한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은 어떤 전략에 해당하는지. 내용 확인은 기본이고 거기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부해야 될 글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인지 한번 짚어보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앞부분에는 협상에 대해서 일단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협상이 왜 필요한지, 협상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요. 아주 짧게 이해하기 쉽도록 협상의 사례를 제시를 하죠. 그리고 거기서 협상의 목적을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협상 단계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협상 단계 3단계 시작, 조정, 해결. 이 단계에 맞추어서 해야 될 일을 간단히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시험에 제일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협상을 잘 하기 위한 전략 네 가지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이렇게 협상을 잘하기 위한 전략 네 가지를 빨간 네모 쳐뒀죠. 이렇게 전략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글의 가장 끝부분에는 한일 월드컵 축구 대회 유치 협상에 관해서 언급을 하죠. 성공적인 협상 사례로 들고 있는데, 한국이 어떤 카드를 제시했고, 일본의 반응은 어땠고, 결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협상에서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뒷부분에 학습 활동에 보면은 한국이 일본과 협상에 실패했을 때의 결과 예상해 보는 거. 그리고 협상이 필요한 갈등 상황, 밴드부와 연극부가 갈등하는 상황이 드러나죠. 그리고 상황 두 번째, 세모세모시 대표와 푸른마을 주민 대표의 갈등. 이렇게 이 단원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학습 활동에 나오는 이 부분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비율이 낮은 편이에요. 지문이 거의 주가 되고요. 아니면 협상에 관한 이런 원론적인, 이론적인 내용, 그 부분도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본문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충돌하여 갈등을 겪는 때가 있다. 작게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크게는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로 협상이다. 협상은 상대방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일단 협상의 개념을 확실히 짚고 가셔야겠지요.
협상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서술형 문제가 나왔을 때 적을 수 있을 정도로 확실히 개념을 짚어두세요. 일단 협상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개인과 개인 혹은 집단과 집단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 갈등을 겪는 상황, 갈등 상황이 되겠죠. 그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대방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3단계. 이게 협상의 개념에 다 언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협상이란 무엇이라고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혹은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갈등 상황이 벌어질 때 상대방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게 협상의 개념입니다. 여기 이 줄에서는 협상의 개념 짚어봤고요. 그 다음 문단에서는 협상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죠. 내용 확인 문제에서 단골로 나오는 서술상의 특징.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할 때, 사례를 제시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라고 하면, 아, 이 문단을 가리키는구나. 맞는 말이구나. 라고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단은 오렌지 하나를 놓고 다투는 상황이지요. 아이들 둘, 개인과 개인이 드러나죠. 그리고 다투고 있으니까 갈등 상황이 드러납니다. 이때, 상대방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았는지, 자, 오렌지 하나를 놓고 다투고 있었는데, 한참 다투다가 두 사람은 자신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협상이죠. 알고 보니, 한 명은 요리하는데 오렌지 껍질을 쓰고 싶었고, 다른 한 명은 배가 고파서 오렌지를 먹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각각 오렌지 껍질과 과육을 나누어 가졌다. 상대방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 협상은 바람직한 협상으로 볼수 있겠죠? 그 다음 문단 볼까요? 협상과 관련된 이 사례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협상의 목적과 협상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협상이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는 것이다. 그래야 협상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첫 문단에서 이미 언급을 했죠.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둘째, 협상 당사자들이 협상 대상에 기대하는 것이 일치할 때 협상이 타결된다. 의견이 대립된 양편이 있었는데 서로 양보를 받아서 협상에 기대하는 것이 일치할 때 협상이 타결된다.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협상 결과를 놓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한쪽이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건 성공한 협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문단에서 중요한 게 나오죠. 협상의 목적. 협상의 목적은 양쪽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협상의 목적 뭐라고요? 양쪽이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이게 협상의 목적입니다. 글을 나누자면, 일단 앞부분에 이 부분, 협상의 개념, 협상의 목적, 협상의 사례.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글을 보겠는데, 다음 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협상의 단계에 대해서 물어봐요. 협상의 단계는 세 단계밖에 안 되니까 헷갈리실 건 없는데, 시작, 조정, 해결. 그 중간중간 단계에 해야 될 일, 이 해야 될 일을 헷갈리지 말고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시작 단계에서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죠. 왜 갈등을 하게 됐는지, 우리가 협상을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을 체크하는 단계가 시작 단계입니다. 조정 단계에는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는 단계인데, 문제를 확인해서 상대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두 번째,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상호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문제를 확인해요. 상대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죠. 아, 저쪽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걸 원하고 이걸 원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상호 검토하면서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는 것. 이게 조정 단계, 협상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단계겠죠. 마지막 해결 단계. 해결 단계에서는 타협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하는 단계. 시작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은, 조정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쉬운 문제인데, 대부분 이 협상 단계는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에서 약간 비틀어서 언급을 해요. 예를 들어 1, 2, 3, 4, 5번 내용을 확인하는 선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2번이 이런 식인 거죠. 조정 단계에서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는 일을 한다. 틀렸다는 거 아시겠죠?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시작 단계의 일이지 조정 단계의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협상 단계만 캐묻는 문제는 별로 나오지 않고요.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에서 협상 단계에 관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작, 조정, 해결. 3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협상을 잘하기 위한 전략이 나오죠. 협상을 잘하기 위한 전략은 시험에서 내용 확인 문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니까 신경 써서 공부합시다. 협상을 잘하기 위한 전략은 네 가지가 나오죠. 우리 네 가지 큰 틀부터 먼저 볼까요? 첫째, 협상 준비를 철저히 해라. 둘째, 인내해라. 셋째, 협상에 창조적인 태도로 임해라. 넷째, 대화하는 기술을 습득해라. 이렇게 큰 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각각의 전략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자세히 들어가기 때문에 방금 언급한 이 네 가지 말고 말을 바꿔서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첫 번째 전략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째, 협상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협상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 언뜻 보면 너무 당연한 말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협상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되는 문제나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것. 그게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래요. 정보를 많이 모으는 것. 정보를 모으는 것은 자신의 입장과 태도를 설명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죠. 그런 근거가 있어야만 자신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시 한번, 협상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것은 정보를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것이고요. 이 정보란 객관적인 근거가 되고요. 이 근거가 많아야 자신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전략은 자기 주장의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인내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
그럼 어디를 참으라는 말이냐라는 것은 자, 협상 과정이죠. 협상 과정이니까 상대방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쉽게 양보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협상은 처음부터 입장 차이가 있는 사람끼리 모였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서 갈등과 교착, 이 교착이란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교착 단어 뜻 봐주세요. 어떤 상태가 굳어서 변동이나 진전이 없는 걸 교착이라고 해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시, 갈등과 교착은 결코 한숨을 쉬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거죠. 갈등과 교착의 상황에서 절망하거나 분노하는 것은, 즉,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그 순간 상대방에게 협상의 주도권을 넘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 페이스에 말린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전략, 인내하라는 것은 협상은 당연히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쉽게 양보하지 않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인내해라. 그렇지 않으면 협상의 주도권을 넘기게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협상의 창조적인 태도로 임해라. 이거는 뒤에 월드컵 협상에 관해서도 언급이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원론적인 얘기 같아요. 어떻게 창조적인 태도로 임하라는 것인가? 아까랑 똑같은 말을 하죠. 협상에서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것은 더 이상 진전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의견의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협상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교착 상태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죠. 이때. 창조적인 태도는 이때 필요해요. 어떤 상태? 교착 상태일 때. 교착 상태일 때는 이게 발생한 이면을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네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부터 협상에 임할 때부터 생각했던 그걸 넘어서서 창조적인 대안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월드컵 개최국 협상 때 한국이 카드를 하나 꺼냈죠. 새로운 카드를. 그게 바로 협상의 창조적인 태도로 임했다라고 평가되는 모습이죠. 네 번째, 대화하는 기술을 습득해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제하라는 얘기예요. 협상인데 절제하라? 말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인가? 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절제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협상에서, 여기 다시 한번. 협상에서 말과 대화는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태도를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협상의 목표를 향해 고도로 절제되어야 한다. 할 말만, 필요한 말만 전략적으로 하라는 거죠. 말뿐만이 아니라 협상자가 표현하는 절망, 실망, 분노. 이것도 협상의 과정에서는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대요. 따라서 협상의 과정에서 아무런 전략 없이 즉흥적으로 물리력이나 언어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 협상의 마지막 전략, 대화하는 기술은 어떤 거라고요? 절제하는 것. 전략적으로 절제하는 것이 대화하는 기술입니다. 여기까지 협상을 잘하기 위한 전략 네 가지 봤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라. 인내해라. 창조적인 태도로 임해라. 대화의 기술을 습득해라. 그다음 이 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 협상에 관해서 나오네요. 자, 이 유치대회 월드컵 유치 협상은 일단 한국은 일본보다 4, 5년 늦은 시점에서 경쟁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한국은 준비가 일본보다 덜 됐기 때문에 일본에 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협상에 불리한 위치에 있겠죠. 한국이 월드컵 단독 개최를 위해서 드러낸 근거는 바로 네 차례의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 우리나라는 그런 축구 강국이다라는 점이고요. 일본은 무슨 근거를 댔느냐? 일본은 우리는 피파 주최 대회를 두 차례 개최한 경험이 있고, 기반 시설이 있고, 운영 능력을 이미 인정받고 있고, 경기력도 예전보다 향상이 됐다. 이 노란색, 파란색 부분을 들어서 한국과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월드컵 단독 유치입니다. 개최이죠. 자, 그래서 계속 갈등이 지속되는데, 피파 집행위원회가 2002년 월드컵 개최국 결정 시기를 앞당기려고 했어요. 빨리 결정하자, 개최국을 정하자. 그러자 한국은 맹렬히 반대하며 협상 시기를 지연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은 일본보다 늦게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준비가 얼마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개최국 결정 시기를 앞당기면 일본이 개최국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 이유는 한국이 준비가 덜 됐기 때문이다. 이후 유치 홍보 기간의 종반에 거의 끄트머리에 가서야 이제 협상이 잘 되지 않으니까 죄송합니다. 홍보가 유치 홍보 기간의 끄트머리에서 한국은 이런 카드로 꺼냈죠. 한국은 기존의 단독 개최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서 한일 공동 개최도 고려하고 있다. 단독 개최에서 한일 공동 개최로 입장을 약간 바꿨어요. 이렇게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이 일본에 비해 불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 공동 개최가 양국 간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외교적인 결실을 가져올 수 있고, 세계적으로 두 나라의 이름을 알릴 수 있다는 점, 이 점에서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죠. 이 부분, 아까 협상 전략에서 언급했던 것 중에 무엇에 해당합니까? 그렇죠. 교착이 발생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게 창조적인 태도로 임해라라는 전략이 있었죠. 그 전략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연결시켜서 이해하세요. 하지만 일본은 반대를 하죠. 무엇을 들어서? 월드컵은 한 나라에서 개최되어야 한다는 피파 규정을 들어서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일본이 반대를 하고 한국은 공동 개최를 제안하고 그랬는데 흐름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생기죠. 아시아 축구 연맹 측, 그리고 유럽 축구 연맹 회장이 이것을, 무엇을 공동 개최를 지지하면서 흐름이 바뀌게 되죠. 이제 이 사람들은 피파 회장을 견제하고 한국과 일본 모두 구한다는 조건을 만족하니까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일본도 공동 개최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부분. 일본이 왜 이런 공동 개최의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묻는 문제가 객관식으로도 서술형으로도 출제가 되니까 그 이유를 쓸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셔야 돼요. 왜죠? 일본은 일찍부터 월드컵 축구 대회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었죠. 우리보다 4, 5년 먼저. 그래서 이미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공동 개최 안 해, 난 단독 개최 할래 라고 떼를 썼다가 만약에 한국에게 지면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일본이 공동 개최를 받아들였다. 여기. 당시 한국은 일본이 갖고 있지 않은 월드컵 본선 성적.
네 번이나 진출했다고 했죠. 사회적, 외교적인 측면을 내세워 협상의 조건을 유리하게 만든 점. 그다음에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교착 상태를 극복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공동 개최가 결정된 후에 원래는 단독 개최를 위한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동 개최가 되면서 협상해야 할 사안이 추가가 됐죠. 대회 공식 명칭이나 결승전 유치 국가나. 이렇게 실제 협상에서 협상해야 할 사안이 추가가 되면 다시 협상이 또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경제적 효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승전을 유치하게 되고, 한국은 공식 명칭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일한 월드컵 대회가 아니라 한일 월드컵 대회, 한국을 앞에 두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커다란 파이를 서로 나누어 가지는, 서로 만족을 하는 결과를 끌어내게 된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협상의 태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협상을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협상에서 내용보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표현하는 방식 계속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방식이 무엇이냐? 상대방을 배려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라. 협상은 아무래도 부딪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표현 방식에서 조심스럽고 배려를 하라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본문 마무리했고요.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기 2번 보이십니까? 윗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을 모두 묶은 것은? 여러분이 글을 방금 읽었으니까 바르게 이해한 사람을 한번 눈으로 찾아보십시오. 자, 찾아보셨나요? 도균, 바르게 이해한 사람 찾는 거예요. 협상 대상에 기대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협상이 타결될 수 없겠구나. 맞나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앞에 글 앞부분에서 우리 무슨 내용이 있었죠? 이때, 중요한 것은 협상 당사자들이 협상 대상에 기대하는 것이 일치할 때 협상이 타결된다고 우리 내용에 있었죠. 그러니까 협상 대상에 기대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협상이 타결될 수 없겠죠. 두 번째 소연이, 도균이는 맞는 말 했고요. 소연,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상대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겠구나. 자, 여기는 첫 문단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협상은 상대방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소연이도 바르게 이해했네요. 그다음 세 번째 서호의 얘기 볼게요. 조정 단계에서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겠구나. 맞나요? 아니죠. 아까 협상의 단계 설명할 때 이렇게 내용 확인 문제에 녹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조정 단계가 아니라 무슨 단계에 해당이 됩니까? 시작 단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서호의 말은 틀렸네요. 그 다음, 신의. 협상의 목적은 협상 당사자 중 한쪽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상대 측을 설득하여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구나. 맞나요? 협상 당사자 중에 한쪽이 타당한 근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상대 측을 설득해서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
이거는 협상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협상의 목적은 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협상의 목적이 뭐였죠? 양쪽이 모두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게 협상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은 협상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협상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시내의 말도 틀렸네요. 그 다음, 도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조정 단계로 넘어갈 수 없겠구나. 문제 해결 가능성을 점검하는 건 시작 단계, 1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가능성을 판단해 봤는데, 해결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조정 단계로 넘어가지 않겠지요. 도하의 말도 맞네요. 그럼 도균, 소현, 도하가 맞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번 한번 보실까요? 한국과 일본의 협상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지가 조금 길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답 찾으셨나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번. 시작 단계에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지를 두고 한국과 일본의 유치 경쟁에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지를 두고 하는 협상에 이제 협상의 단계를 적용해서 내는 문제예요. 자, 문제 해결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시작 단계에서. 맞나요? 그렇죠. 시작 단계에서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 가능성을 진단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선지. 2번. 조정 단계에서 한국은 네 차례의 월드컵 본선 진출에 전력이 있는 축구 강국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조정 단계에 들어갔죠. 한국이 이런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했나요? 그렇죠. 한국은 네 차례나 본선에 진출했다. 축구 강국이다. 라는 것을 들면서 단독 주최를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그건 조정 단계에 해당하는 것 맞고요. 그럼 2번도 맞는 선지. 3번, 조정 단계에서 한국은 한일 공동 개최라는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여 이와 같은 교착 상태를 창조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이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죠. 교착 상태에 있었을 때 끝까지 단독 주최를 주장하지 않고 한일 공동 개최는 어떠십니까? 라는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했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선지. 4번.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일본 측의 의견이 가지는 의의를 언급하거나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을 표시하는 등의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여러분, 본문 뒤에 학습활동에 보면은 날개 부분에, 교과서 날개 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협상을 할때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날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방법 중에 상대 측의 의견이 가지는 의의를 언급한다든지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을 표시하는 것, 기타 등등 여기 띄워드릴게요. 그것에 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도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자세에 맞거든요.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어디가 틀렸는지 봅시다. 협상을 시작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대회 공식 명칭 표기, 결승전 유치 국가 결정 등은 본 협상의 내용이 들지 않으므로 함께 논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협상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갈등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새로운 사항이 등장할 수도 있죠. 그러면 다시 협상을 또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논의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적절하지 않죠. 그러면 다른 문제 한번 더 풀어볼까요? 자, 10번 한번 봐주시겠어요? 실제 협상을 위해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우리 같이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1번,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협상이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일까? 당연히 생각해 보아야죠. 2번, 요구사항의 근거로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 내가 제시할 수 있는 근거도 미리 생각해 봐야겠죠. 3번, 예상되는 반박 내용은 무엇인가? 예상되는 상대방의 반박을 미리 생각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4번, 협상에서 어떤 부분을 양보할 수 있을 것인가? 협상은 자기 주장만 내세울 수 없잖아요. 어떤 걸 양보하고 어디선까지는 양보할 수 없는지 당연히 실제 협상 전에 미리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답은 5번 되겠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볼까요? 협정서 작성 시 목적보다는 양측의 책무 위주로 명시했는가? 협정서도 여러분 교과서 날개 부분에 나오거든요. 협의가 끝나면 그것을 문서화한 서류가 협정서인데요. 협정서에는 반드시 협정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야 돼요. 목적보다는 이란 말이 틀린 거죠. 양측의 의무나 책무도 당연히 넣어야 하지만 목적을 밝혀야 하는 거죠. 협정서를 작성할 때는. 그래서 10번엔 5번이 틀렸습니다. 본문이랑 문제도 같이 봤는데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은 여기 이런 부분이 날개 부분이거든요. 이 날개 부분에 제시된 개념들이 시험 선지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빠뜨리지 말고 꼭 보세요. 그리고 여기 적용학습에 밴드부와 연극부의 갈등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세모세모시와 푸른마을 주민의 협상 이 부분도 나와 있죠? 여기 밑에 답 적어 놓으신 거 보면서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협상 전략, 그리고 제시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이런 것들도 중점적으로 보세요. 지금까지 8-3단원 갈등을 해결하는 협상 공부했고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